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한우의 문화열전, 오늘은 재상열전 7번째로 태종, 세종시대를 살았던 명관리죠. 허조라는 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 맹사성과 나란히 이 권근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맹사성하고 이 허조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, 이 유학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와 악을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그럽니다.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예와 악에 능한 신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. 허조가 고려 말에 과거에 이렇게 급제를 했는데, 당시에 이제 좌주와 문생관계라는 게 고려 말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좌주는 시험관이고 문생은 이제 그때 뽑힌 사람인데, 이때 사제관계는 사실 부모 자식 못지않게 중요했던 이런 관계입니다. 허조의 좌주가 염정수라는 사람입니다. 근데 아마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이 염정수가 죽게 됐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이 시신을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허조는 자기 좌주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잘 치러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조라는 사람의 어떤 절조에 대해서 경탄을 했다는 것, 이런 일화가 이제 전해옵니다. 이 허조가 그 맨 처음에 조선에서는 그 봉상시라고 하는데, 봉상시가 바로 이제 예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 그래서 이 봉상시 승이라고 하는 뭐 중간 관리로 이 벼슬 생활을 시작을 하고, 아마 이때부터도 이미 옛 제도에 아마 이 허조가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태조한테 중용이 된 거고, 이 흐름은 사실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. 그래서 정치적 사건으로 크게 이 뭐 유배를 간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, 작은 좌천은 많이 당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고든 성격 때문에 약간씩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, 그러나 써본 사람은 허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또 없는 거죠. 어렵긴 해도. 태종이 허조를 중용할 때 보면 예조에서 이렇게 중용을 합니다. 태종이 이 허조를 인사 명부나 이런 데서 추천에 올라오면 늘 하는 말이, 야, 내가 적임자를 얻었다. 이럴 정도로 좋아했고, 이 세자가 사신으로 가니까 이 바로 그 책임을 지는 서장 검찰관이 돼가지고 그 사신단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단속하는 거, 이런 쪽에서 이제 허조라는 사람이 굉장히 엄격했던 거죠. 허조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. 자기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한, 굉장히 이제 엄격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1407년에 명나라에 간 김에 그 명나라에서 지내는 국가 제사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, 우리나라도 공자와 관련된 그런 제사, 그 명나라와 비슷하도록 이렇게 고치는 일,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이제 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그 조선 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주작이 굉장히 그 충분히 이해된 상태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, 이 허조는 상당히 그 주작하게 그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주작이 갖는 강점이 뭐냐면 예제죠. 예제를 이렇게 국가의 어떤 의식과 연결시키는 데서는 주작이 강점이 있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허조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태종 때는 그 의례 상정소라고 국가의 의례를 상정 깊이 검토해 가지고 정해서, 왜냐면 이제 국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이렇게 정해진 제도들이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우는데 이 허조가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큰 어떤 뭐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돼서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, 사실 태종 세종 시대를 살필 때 그 어떤 하나의 국가가 좀 더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예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허조의 역할이 큰데,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허조라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. 세종은 이제 예제의 측면보다는 뭐 얘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그런지 이 허조를 이조판서로 이렇게 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태종과 세종의 캐릭터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, 이 세종은 바로 자기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한 이런 이제 허조의 성품을 높이 평가하면서, 그 성품을, 아, 이 사람은 이조를 맡겨야 되겠다, 즉 인사를 맡겨야 됐다, 예,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잘 커오죠. 그 이조판서로서 잘 이제 성장을 하는데,
그러니까 주로 이저 허조는 세종시대를 얘기할 때 인사 전문가입니다.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인사를 전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비판 세력들이 당연히 생겨났겠죠. 그죠? 그래가지고, 아니, 저 허조는 자기 가까운 사람만 쓴다. 이런 이제 비판이 들어온 겁니다. 세종이, 아, 그래? 해서 불러봅니다. 사사롭게 이렇게 사람을 쓴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이랬더니, 진실로 그 말과 같사옵니다. 만일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면, 친척이라 하더라도 신은 일부러 그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. 또그 사람이 불초하다면 신이 어찌 감히 외람되게 사사로이 친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주겠습니까? 이렇게 하니까 세종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.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사실 이 일화는 논어에 나옵니다. 논어에서 그 어떤 제자가 인사와 관련된 자리를 하나 차지하니까 좋은 사람을 찾아 쓰는 법이 뭡니까? 하고 공자에게 물어봅니다. 그러더니 하는 말이 소지. 네가 아는 사람을 잘 쓰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두겠느냐? 이렇게 짧게 말하자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?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. 가까이 있지만 뛰어난 사람을 골라 쓰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허조가 말한 그대로죠. 뛰어나냐, 뛰어나지 못하냐. 아까 불초하다는 게 바로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죠. 그러나 이런 정도를 자신 있게 말하려면 전제가 뭡니까?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하죠.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도 인사철이고 그런데 우리도 그 인사관계를 단순히 가깝다 이런 것만으로 비판할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과연 그 역량이 뛰어난지를 갖고서 그 혹은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는 그 일을 잘 해내는지 그런 어떤 저 비판하는 성숙한 인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런 게좀 이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이 허조의 말은 그 우리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조, 이조 판서로서는 뛰어났는데 정승은 조금 다른 자리죠.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재상이란 자리는 이 종합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아, 저도 사실 허조가 과연 정승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어쨌든 말년에 1438년에 이제 우의정이 되고 그다음에 8월에 좌의정이 되지만 이제 불과 4개월 후에 병이 들어서 그 물러나는 정도 요렇게 이제 허조의 관직 생활은 끝이 나죠. 허조는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남깁니다. 그 태종과 세종 같은 성군 시대를 만나서 내가 관리 생활을 한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. 이러면서 막 감사의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고 합니다. 실록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. 그 허조가 죽었을 때 졸기,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하나의 평이죠. 평인데 이렇게 졸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성품은 순수하고 조심하며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. 사서와 소학 그리고 근사록 또 성리의 여러 책과 명신언행록을 좋아하여 읽었다. 비록 갑자기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는 빛이 없었으며 제사 받들기를 반드시 정성으로 하고 형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이 하고 종족에게 화목하고 부모에게 신용이 있었으며 반드시 경조사와 문병은 친히 했다. 이렇게 허조라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그잘 요약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재상으로서 그릇이 컸다. 뭐 이런 인물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깐깐한 이런 그 성품은 사실 현대 조직에서도 윗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그러면 안 되겠죠, 그죠? 그러나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한두 명은 주변에 있으면 이 조직이 덜 썩어가게 하고 조직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재상열전 인물로 허조를 골라보았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